애플이? 어? 왜 이제 안 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이제 점점 젊어지다가 곧 0살이 될 겁니다. 이제 태아로 돌아가려고요. 안녕? 안녕, 애플이? 어디가? 일로 와. 이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금 제 옆에 멍멍이가 있습니다. 애플 일로 와. 여기까지 와야지. 싫어. 안녕할 거야. 안녕하십니까? 저는 잠시 쉬다가 심심해서 오랜만에 라이브를 켰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라이브를 켰어요. 네. 정말 열성 팬이 계시군요. 일하는 중인데 힘나게 허리케인 한 번만 해주세요. 여러분 힘이 들고 지칠 때 외치세요. 허리케인!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그 힘들고 지치는 순간이 있다면은 외치시라고요. 허리케인! 힘드마 물러가라. 네. 참고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말하는 허리케인의 의미는 이게 힘든 마음속에 힘듦을 날려버려, 태풍처럼 날려버리라는 의미에서 외치는 겁니다. 네, 긍정의 허리케인. 네, 이렇게 뭐지, 누가 라이브를 초대했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어떤 분이 라이브를 참여할 수 없다네. 왜 없지? 그러면 다른 분, 네. 초대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더위를 날려버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누구신가요? 아, 저 수인이 오빠 완전 팬이에요. 아, 그런가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화이팅! 아, 진짜 너무 떨려서 말을 못하겠어요. 허리케인! 허리케인! 네, 아, 잘했다. 네. 예! 네, 그럼 오빠 열심히. 드래곤 라이더 노래 진짜 너무 좋아요, 진짜. 아, 진짜요? 네. 그거 제가 엄청 좋아하는 곡이에요.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전파해 주세요. 네. 정말. 아, 오빠 반말해도 돼요. 저 오빠보다 나이 어려요. 아이, 제가 무슨 그 경우가 없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보다 나이 어리다고 말을 그렇게 쉽게 놓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에 살고 있고, 네, 진짜로 그거 예의가 없는 거죠.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아닙니다. 아무튼 다음에 네. 열심히 합시다. 허리케인. 네, 안녕히 계십시오. 아이고. 네. 뭐 저랑 말하고 싶은 사람 뭐 요청을 해 주십시오. 네, 그러면은 뭐 궁금한 것도 뭐 아, 대답해봐. 이게 왜 나오냐면, 이거 자꾸, 이 뼈다귀가 자꾸 나오는데, 왜 계속 뼈다귀가 이렇게 굴러서 여기에 오냐면, 제 앞에 미친 멍멍이가 한 마리 있어요. 애플이라고. 네. 계속 이걸 던져달라고 하네요. 네. 그래가지고. 아, 이거 또 왔어? 네, 또 여기 왔어요. 또 왔어? 야! 네. 뼈다귀가 계속 제 몸으로 올라옵니다. 또 여기 또 올라왔어요. 뼈다귀가 계속 놀아주세요. 형 놀아주세요 하고서 뼈다귀를 계속 갖다 놓네요. 요! 아, 저는 그또 왔다. 뼈다귀 또 왔어. 그만하라고. 그만 좀 해. 하루 종일 뼈다귀를 갖고 옵니다. 또 왔어요? 또 뼈다귀를.
아, 저는 이제 해운대 살고 있죠. 아, 지금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집이 이제 해운대 있고, 저는 서울에 올라온 지 이제 3년이 됐습니다. 제가 뼈다귀 한번 던져주고 가겠습니다. 네, 잠시 또 누가 요청을 하셨네. 제가 또 뼈다귀 또 왔습니다. 아이고, 그만 좀 하라고요. 네. 누굽니까? 어우,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고양이가 있네. 아유, 귀엽다. 저희 집도 푸들 키워요, 저희 집도. 아, 그래요? 오, 푸들. 네. 아, 이거 저희 집 멍멍이 아니고요. 제 친구 멍멍이에요. 와. 아유. 네, 아, 멍멍이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집이 되게 예쁘시네요. 네. 되게. 형, 진짜 소민이 진짜 잘 봤어요, 진짜. 아, 고맙습니다. 이게 뭐좀 네. 별로 막 그렇게 멋있게 안 나온 것 같아요. 되게 잘했는데 편집 다 돼서. 그러니까, M네 때좀 약간 편집을 좀 그쵸. 나쁘게 해가지고. 아, 나쁘게 한 것까지 아니고 재미없게 한것 같아요. 그래도 진짜 굉장히 좋은 건데요. 네? 형이 2차에서 한거 굉장히 좋은 벌스인데, M넷이 아, 약간 좀 잘라가지고. 아, 그러니까 조금 아쉬웠죠. 네. 뭐 와. 그래도 네, 되게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도 네. 어이, 고양이 이름이 뭔가요? 올라요. 올라? 네. 아, 그렇구나. 올라야 열심히 올라가자. 어, 진짜 귀엽다. 오, 진짜 귀엽다. 어, 되게 애교가 많은 고양이인 것 같다. 네, 캡쳐해야겠다, 이거. 네, 아, 찍어주세요. 헐케이, 네. 헐케이.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아, 고맙습니다. 저울 패스 받고 눈물이 날 뻔했다고. 뭔가 저도 전 울었습니다. 네, 진짜 뭉클하더라고요. 되게 뭐 그게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지나간 시간이 이렇게 스치면서 네, 약간 되게 진짜 또 어떤 분이 연결을 아우 팔 아파. 이따 핸드폰 네, 떨어졌는데. 안녕하세요. 어!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어, 되게 안녕하세요. 네, 멋진 안경. 네, 바로 랩할 것 같이. 일단 여기 주점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저 고민이 약간 있습니다. 아, 뭡니까? 고민이 뭡니까? 저도 스웨디 씨처럼 네. 음악을 하고 있고, 저도 이제 네. 랩을 한지 딱 거의 1년이 돼가는데, 1년이 됐어요. 네, 약간 슬럼프가 온것 같아요. 벌써 1년밖에 안 됐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네. 제가 아직 좀 너무 좁게 살아서, 좁게 산다. 그게 무슨 그러니까 말이죠? 넓은 세상을 아직 막본 거가 아니라서 잘 네. 모르겠는데, 제 기준에서 네. 네. 스웨이디 씨는 어떻게, 그러니까 잠깐만요, 저보고 지구인 닮았다고 그러는데, 네. 네. 네, 그 우주인이 되세요. 그러니까 예. 지, 예. 그러니까 뭔가 방금 짧게 들었지만 네. 스스로 좁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제 갇힙니다. 그러니까 이제 용기를 가지고 오케이. 네. 이제 그냥 계속 이렇게 나가야 돼요. 밖으로 나가가지고 도전해. 뼈다귀 잠깐만요. 멍멍이가 자꾸 뼈다귀 던져달라고 해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네. 밖으로 나가세요. 밖으로 나가서 움직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움직여야지 뭔가 쟁취할 수 있고요. 네, 네. 진짜로요. 네, 웃지 마세요. 진지한 얘기니까. 저 그것 때문에 웃은 게 아니라, 네, 그때 계속 뼈다귀. 지구인이랑 오답률 섞어놓은 것 같다 그래가지고. 아, 네. 절대 스웨이디 씨말 절대 그렇게 흘려듣는 게 아니라 댓글 아니요, 때문에 약간 분위기가 흘려들었대요. 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괜찮아요. 흘려들었대요. 아, 저 네. 흘려듣지 않아요, 이런 거. 아, 잠깐만, 일단, 뼈다귀 또 왔다.
그 어쨌든 움직이십시오. 나가서 재밌는 거를 많이 보고 겪으면서 그렇게 하면은 이제 아, 죄송해요. 제가 웃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좀 진지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요. 저는 이제 경험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그 인풋을 시켜야지 이제 아웃풋이 나오니까 이제 인풋이 떨어지면은 인풋 되는 것들이 없으면은 이제 좀 고갈되죠. 뭔가 에너지가 고갈되니까 계속 그 작업실 밖으로 나가서 막 그냥 돌아다녀 보는 겁니다. 막 한국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도 보고 그러면은 조금 더 이렇게 많은 재밌는 생각들이 이렇게 피어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짜요? 네. 전 많이 싸돌아 감사합니다. 다녔습니다. 진짜로 10년 동안 엄청나게 싸돌아 다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진짜 정말 되게 훈훈한 비주얼의 분이 아, 이게 DM으로 사클 주고 보내면 들어주시나요? 이게 진짜 이게 그 듣긴 하는데 이게 정말 웃긴 게 생각보다 그게 많이 옵니다. 제가 이게 정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정말 많이 옵니다. 생각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제가 이렇게 가만히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DM을 확인하는 시간이 그때는 이제 막 하나씩 보기도 하고 답장도 해드리고 하는데 이게 바쁘게 살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거에 집중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많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 읽어지는 경우도 많고 근데 그런 거 아닐까요? 뭔가 이렇게 딱 그 타이밍 그 약간 저도 얼떨결에 딱 듣게 됐는데 이제 이 노래 이거 누구지? 이 노래 좋네 이렇게 돼가지고 딱 뭔가 연결이 되는 순간도 있는 것 같고 뭔가 모든 삶이 타이밍이니까 이게 뭔가 이게 그냥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음악을 하면서 아티스트들한테 음악을 들어달라고 이제 이렇게 SNS를 이용해서 이렇게 대시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들이댔어요. 오프라인에 찾아갔어요. 찾아가거나 만나서 이제 이렇게 형님 담배 하나 같이 피면 안 됩니까? 그래서 담배 하나 딱 피면서 이제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뭔가 결국은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인터넷 세상이 아니다 보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부딪히는 걸 선호합니다. 이제 기회가 되면 너무 이제 방구석에서 많은 상상과 그런 걸 하면서 이제 DM을 보내는 것도 좋지만 이제 오프라인으로 그냥 부딪혀 보십시오. 그냥 제 옛날 영화 타짜 보면은 그 뭐냐 기술 배우기 위해서 그 문 앞에서 막 기다리잖아요. 막 그런 약간의 야마가 좀 있어야지 진심이 좀 전해지지 않나. 진짜 뭐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네. 저는 해운대에 집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제 친동생과 저의 이제 멍멍이가 같이 이제 집에 살고 있고요. 부산에 갈 때마다 이제 저희 집에 가죠. 아, 또 찾아오라는 말이 아니라 이제 그 또 찾아와가지고 뭐 그러면 나 진짜 때립니다. 그거는 스토커. 그런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비유를 말한 거죠. 이제 그냥 어떤 그런 너무 이제 노래를 들려준다고 해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타이밍. 그 진심은 전해지게 돼 있고 이제 그렇게 음악을 들려주고 싶은 사람들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겠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근데 이게 정말 자기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정말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앞서간 사람들한테 이렇게 뭔가 음악을 들려주는 것보다는 내가 이제 저 사람들처럼 나도 달려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타이밍과 기회를 기다리면서 의연하게 걸어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뭐 이런 뭐
그런 말을 해봅니다. 저는 이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그냥 한 번의 기회로 이제 뭐 이렇게 닿아서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런 자세보다는 조금 더 묵묵히 이렇게 자신의 음악들을 이렇게 실력들이 쌓아가는 게 일단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다들 급한 마음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막 들려주고 싶고 제일 가까운 이제 친구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노래를 들려주고 이제 조금씩 조금씩 공연 기회도 만들어보고 친구들이랑 같이 공연도 해보고 그런 시간들이 쌓여서 이제 막 될 수 있는 거라 생각하면 저는 그런 단계를 되게 다 거치면서 왔기 때문에 되게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근데 그 시간들이 지루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이제 아직 갈 길이 멀잖아요. 스웨디 보면은 뭐 이제 조금 사람들이 아 스웨디 막 음악들 이제 찾아 듣기 시작하는데 그러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고 이제부터 이제 또 달려가야 되니까 이게 버티기입니다. 버티기 싸움입니다. 버티기. 이순신 장군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이게 뭐냐 그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하다. 이순신 장군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열심히 꾹꾹 견뎌내면서 살아가면 언젠가 기회가 옵니다. 그런 겁니다. 자, 시계 자랑을 해달라고요. 이거 뭐 없습니다. G샥이에요. 그냥 G샥. G샥. 제가 그 G샥이라는 노래를 만들고 G샥에서 저한테 선물해줬습니다. 아, 진짜 G샥을 좋아하는구나. 그래가지고 뭔가 이 시계를 차고 있으면 되게 그 저의 추억들이 생각나잖아요. 정말 감사함도 어머니가 이제 열심히 아들을 키운 그런 사랑도 기억이 나고 계속 기억할 수 있고 이제 그래서 이걸 차고 다닙니다. 네, 정말 막 비싸고 그렇게 막 화려한 것만이 멋있는 게 아니니까 저는 정말 빛나는 게 뭔가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멋있는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애플에 아이고 아 계속 미치겠네 이거 뼈다귀가 계속 옵니다. 네 그쵸 지샥도 비싼 시계였죠. 저가 이제 어릴 때는 아씨 뼈다귀 그만 애플이 그만 애플이 너 계속 많이 했잖아. 계속 던져달라고 하면 어떻게 많이 했잖아. 그 어쨌든 여러분 그 열심히 아 그만 안 미쳤습니다. 멍멍이가 뼈다귀를 계속 갖다 줍니다. 아 이렇게 계속 뼈다귀를 계속 갖다 줍니다. 아 보자 모범 시민 이지석 씨. 오 모범 시민 왜 모범 시민인지 한번 봅시다. 모범 시민이어서 IMMBSM 왜 모범 시민? 안녕하세요. 네 왜 모범 시민이세요? 어 나쁜 짓을 한 적이 없어서 모범 시민입니다. 나쁜 짓을 한 적이 없구나. 예. 어 정말 그렇게 자부할 수 있어요? 나쁜 짓을 안 했다고? 그냥 뭐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다 그러지 않겠어요? 오 지금 뭐 그렇죠.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게 최고긴 하지 거짓말 한 적 없어요? 거짓말이 꼭 나쁘다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아 그래요? 아니 안 예. 돼요. 거짓말은 나쁜 거죠. 아닌가? 근데 뭐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형님? 아 그건 내가 봤을 때 합리화인 것 같아. 인간들의 합리화. 아 네. 그래요? 그 거짓말을 하면 항상 진실되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데 네 저는 가끔 거짓말을 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니까 이제 그럼 이제 모범 시민 거짓말 했다는 거죠? 거짓말 예 다시 바꾸겠습니다.
형, 아니, 그, 모범시민 영화 아세요? 아, 네, 알죠. 그, 배우 이름 까먹었는데. 약간 박해일 씨 닮은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네, 아, 그 박해일 씨가 모범시민에 나오셨나? 그, 외국 영화입니다, 외국 영화. 아, 외국 영화예요? 누구 나온 영화예요? 제임스 버틀런가? 기억이 잘안 나는데, 저도 무슨 영화인지 알것 같은데 제가 이제 나중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영화를 예, 대충 약간 복수하는 내용입니다.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 형님, 저, 네. 기억나세요? 저, 그, 형님, 한 3년 전에 그 해운대 히플패에서 이게 좀 한번 낯이 익은 것 뵀었는데.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말 하려고 했어요. 뭔가 어디선가 본 어, 것 정말요? 같아서. 네. 제가 그 백스테이지 못 들어가는 제가 몰래 들어가가지고, 예. 이제 하얀 색깔 이렇게 막 대기하는 데 있는데, 네. 그쪽 들어가가지고 딱 처음 딱 봤는데 허클베리피 분이랑 레디랑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네. 네. 처음에 레디 보고 엄청 놀랐었잖아요. 아, 그것까진 기억 안 나고 일단 그 아, 들어가면 그래요? 안 되는 곳에 들어가셨네요. 모범시민 아니네요. 아, 네. 근데 형님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살짝 들어갔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예. 야. 그때, 아, 예, 너무. 근데 저 진짜 너무 형님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때 그린 클럽 한창 들었을 때라 가지고. 아, 그렇구나. 예. 네, 계속 응원해 주십시오. 아, 제이미 폭스가 나온대요. 모범 시민에. 제이미 폭스 진짜 좋아합니다. 네,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되게 재밌는 영화입니다. 교훈도 있고 감동도 있고. 아, 그렇구나. 아, 네, 저는 이만 이제 꺼야 될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또 볼게요. 아, 형님 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허리케인. 계세요. 헐케이!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예. 겁나 재밌었네. 친구 성 사투리 해운대 사는 에이, 사투리. 미친놈이 와가지고 이제 끊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여기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아니요, 아니요,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주얼러 스팅 김민규입니다.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